이쁘다. 네? 이쁘다고요. 나랑 저녁 할래요? 아니요. 남편이 반할만 하네. 진심인데. 어떻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까요? 안 대리 없잖아요? 나는 뉴요커가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네요. 좋아하는 남자의 아내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하지만 우리 둘 친구는 될수 있잖아요. 퇴근 안 하세요? 해야죠. 다음에 꼭 같이 식사해요. 아직 퇴근 안 했네. 다행이다. 저녁 먹으러 가요. 하루 종일 안 보이더니 어딜 갔다 온 거야? 나도 식사 전인데 셋이 같이 갈까? 그러고 싶지 않아. 먼저 갈게요. 지금 헐리우드 영화 찍어요? 미안해요. 팀장님, 우리 다시 생각해요. 안 돼요. 나 그럴 수 없어요. 지난 1년간 정수 씨 보면서 한국 생활 견뎠어요. 정수 씨 매번 날 외면했지만 그래도 정수 씨를 좋아하는 힘으로 버텼다고요. 정수 씨 이제 좀 오픈하나 싶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흥분되는데. 이러지 말아요. 제니는 아마 길게 못 있을 거예요. 워낙 감정 굴곡이 심한 편이라 뭐든 시작하고 끝내는 게 굉장히 심플한 사람이죠. 상당히 쿨하고 일하는 것도 매력적이던데요. 제니 미술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지녔어요.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근데 상처가 아주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려고만 하세요? 팀장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나, 잔인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전, 이런 상황에서 팀장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이해가 잘안 돼요. 그만 가볼게요. 내가 감 떨어지겠네. 깜짝 놀랐잖아. 근데 웬일이야? 오늘은 집을 다 들어오고? 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거 맨날 밤새면 어떻게 살아? 근데 뭐야? 계란빵. 아무튼 맨날 정화하고 엄마만 챙기지. 나랑 큰누나만 왕따야. 야, 너 좋아하는 순대도 살려고 했어. 근데 왜 바꿔는 줄 알았지? 이제? 속고만 살았니? 근데 누나 요즘 진짜 연애하는 것 같다. 야, 임마! 연애 그딴 거, 그거, 나도 하고 싶거든? 아이고, 왜 하는 날 그거래. 들어가자. 아, 근데 나의 쭉쭉빵빵 S라인은 어디, 안 들어가냐? 어, 그래. 들어가자. 우리 정우 맛있어? 마이 맛있어. 정철아, 이 일로 한번 와봐라. 왜? 저번에 정우 매맞을 때 도와준 아가 가 맞지? 누구? 낮에 식당에 왔더라. 네가 와 수갑 채워갖고 데려왔던 가 말이다. 죄지었다고 수갑 채워 데려올 때는 언제고 미용실에 취직했다면서. 아, 그거? 아니 뭐 그렇게 됐어. 네 맘대로 막 풀어주고 그러는 거 알지?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임 됐고 난 또 네가 무슨 사고 칠까봐 걱정이 돼서 안 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함부로 의심부터 하지 마. 그래 말이다. 어린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노.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알았지, 정철아? 아이고, 알았다니까. 진짜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건우는? 엄마랑 자. 이거 당신 좋아하는 와인인데. 안 마셔. 진짜 나만 마시게 할 거야? 술 끊었다며? 당신 주라고 가져온 거라니까. 그 시선 무슨 의미야?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당신 표정 못 읽겠어. 너무 집요한데? 혹시 지금 나 원하는 거야? 변호사 만났어. 뭐? 신년속곡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홍서방이 너한테 어떻게 한 거야? 엄만 사는 게 행복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지금 행복하시냐고. 올라가 자. 난 왜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지? 나 이사 왔어. 아니 누나 대체 왜 이래? 어? 아니 빈대도 무슨 이런 빈대가 다 있어. 내가 엄마 돌겠다 돌겠어. 우진 씨 제발 그때로 돌아와줘. 정수 씨 나 믿고 흔들리지 말아줘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팀장님 만나고 싶지 않네요.